지금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 및 평가 기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호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벤처 인재 전형과 사회 배려자 전형이 있으며 두 전형 모두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모집인원의 5배 수를 선발합니다. 벤처 프론티어 전형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선발하지만 벤처 인재 전형과 달리 1단계에서 3배 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벤처 인재 전형, 사회 배려자 전형, 벤처 프론티어 전형 모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2단계 면접 40%로 최종 선발합니다. 재직자 전형은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선발합니다. 벤처 프론티어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는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로 모든 전형이 동일하며 단 벤처 프론티어 전형만 교사 추천서와 학교장 추천서를 받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대교협 공통 형식으로 1번 문항에서 3번 문항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방식은 정성 종합평가 방식입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기초학업 능력과 잠재력, 인성 등을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입니다. 벤처 인재 전형과 사회 배려자 전형은 기초학업 능력, 잠재력, 인성 등을 평가하며 벤처 프론티어 전형은 자기주도성, 인성 및 봉사정신, 전공 적합성, 미래 인생 디자인 능력 등을 평가하며 교사 추천서를 통하여 학업 역량, 인성 등을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별 평가 기준입니다. 먼저 기초학업 능력은 학업 성취도, 성적 향상 추이, 학업 관련 수상 실적 등이 평가 지표가 되며 잠재력은 전공 적합성, 목표의식, 도전정신 등을 세부 평가 지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사회성, 봉사정신, 성실성, 리더십 등을 평가합니다. 2017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대교협 공통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호사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번 문항부터 3번 문항까지는 공통 문항이며 4번 자율 문항은 벤처 프론티어 전형 지원자만 작성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 기간은 2016년 9월 12일부터 2016년 9월 23일까지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고교 생활을 바탕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대교협에서 시행하는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어 표절 대필 시 0점 처리 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교사 추천서는 벤처 프론티어 전형 지원자만 제출합니다.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대교협 공통 양식을 활용하며 입학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면접고사의 평가 영역 중 전공 적성 부문입니다. 지원 분야의 이해 정도와 준비 및 노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접 보기 전 지원 학과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관련 학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관련 사항입니다. 벤처 인재 전형 및 사회 배려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 전형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프론티어 전형은 인성 면접 및 발표 면접을 통하여 지원자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중 벤처 프론티어 전형 입학생에 대한 특전입니다. 4년간 등록금 및 생활관비 전액 지원, 개인 연구공간 제공, 원어민 교수에 의한 소그룹 튜터링 등 파격적인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벤처 프론티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호서대학교만의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호서대학교는 학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호서대학교에는 여러분의 꿈들이 현실이 됩니다. 호서대학교에 지원하세요. 감사합니다.